거울도 많이 보면서 연습했던 게 기억나요. 의학만 계속 1분 정도 외쳤던 것 같아요. 낭비는 어쩔 수 없죠. 그런 시덥잖은 소리는 나가서 하셔요, 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네, 코끼리 다 끝난 이후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됐고 아직까지도 계속 그림이랑 애니메이션을 그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용감한 꼬맹이 팀은 애니메이션으로 에코 크리에이터에 참여했고, 팀 이름이 용감한 꼬맹이인 이유는 용감하지만 꼬맹이이기 때문입니다. 웹툰 같은 거를 주로 많이 그렸었는데, 움직이는 걸 그리는데 어떤 식으로 카메라 구도를 잡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지 그런 걸 배워서 좋았어요. 멘토링을 할때 제가 어린데도 멘토님께서 진짜 감독처럼 대해주시고 많은 피드백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대부분 다 기억에 남지만 편집 프로그램도 많이 기억에 남고, 앵글 잡는 어떻게 하는지, 카메라 같은 것도 직접 카메라를 잡진 않았지만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학교에서는 자료를 보고 제가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에코 크리에이터를 하면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환경 문제를 알려주는 입장이니까 또 새롭고 재밌었어요. 멘토링을 받을 때 영화 감독님께 이야기에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이야기에 부족한 점을 알게 되어서 좋고, 교육을 받을 때도 연출 기법, 영화 촬영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피드백 받으면서 이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알수 있고, 멘토링이랑 다른 교육들도 더 많은 걸알수 있고, 더 자세히 연출 기법 같은 것도 알수 있게 되어서 많이 좋으니까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장례식부님 넘어지셨어. 이 장면을 그릴 때도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그릴 때 표정을 어떻게 그릴지 거울도 많이 보면서 연습했던 게 기억나요. 너의 행동이 어떤 제안을 불러올지 경험해봐라! 이 장면에서 녹음을 하는데 재밌기도 했지만 되게 부끄러워서 여러 번 녹음했던 기억이 나요. 의학만 계속 1분 정도 외쳤던 것 같아요. 효과음은 녹음하기도 했지만 좀 자료를 찾아서 했는데 이때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나비 효과의 뜻이 그냥 작은 날갯짓 한 번에서 큰 폭풍이 몰려온다는 뜻이어서, 사람들이 오염된 음식을 먹고 사람들도 오염돼서 사람들이 닿는 곳까지 오염되는 그런 악순환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출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색칠을 하려다가 사진을 합성한 이유는 더 리얼하고 뭔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장면에서 거대한 쓰레기 사슴이 우는 것으로 표현한 이유가 장미한테 위압감과 충격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쓰레기들이 우는 장면을 넣은 이유가 쓰레기들도 태어났는데 세상을 더럽히고 있고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게 억울할 것 같아서 쓰레기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려봤던 것 같아요.
원래 이야기에서는 잔느가 20대 후반이고 딸은 에토라는 꼬마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했었는데 그래서 둘 다 라비오카를 봐서 잔느의 요리를 일회용기에 먹으면 부정적 라비오카가 보이고 다회용기에 먹으면 긍정적 라비오카가 보이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고 시작을 해서 긍정적 라비오카, 부정적 라비오카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내용이 5분 안에 들어가야 되고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엔딩 크레딧에 넣는 장면들은 긍정적 라비오카를 생각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들로 많이 그려봤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그리고 구성했던 작품을 안 보다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다시 보게 돼서 뭔가 새롭고 재밌었어요. 편집이나 효과음 찾는 부분 그리고 처음 부분에서 언니가 많이 도와줬고요. 애니메이션을 이걸 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채색 같은 거는 다른 한민지라는 애니메이션과 선생님한테 도움을 좀 받았었어요. 학교와 에코크리에이터에서 배운 것과 다른 환경 문제는 에코크리에이터에서는 더 많은 종류의 환경 모형과 뭔가 생소한 것들까지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는 영상 만드는 거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는데 영상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도 이 프로그램에 와서 교육도 같이 받고 멘토링도 받으면서 영상도 되고 글 쓰는 능력도 더 키울 수 있고 부족함 없이 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촬영하니까 새롭고 신기한 경험인데 전 재밌고 좋았어요. 지금까지 용감한 꼬맹이 팀의 임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